자,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교육을 이제 진행할 건데 이 CNC 선반은요 교육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실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나눠지고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NC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습이라는 거는 조작, 자동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동 운전을 배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 중에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딸 건데,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 필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 봐서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그 방식과 비슷해요. 그래서 NC 프로그램도 필기를 먼저 우선 배워서 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실습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NC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먼저 우선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여기 오신 분 중에 CNC 선반을 알고 오신 분이 있어요. 대부분 기초적인 지식은 다 있어요. 근데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육할 때 이제 선반 하니까 이제 주로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그 부엌에 보시게 되면 그릇 올려놓는 선반 있죠. 그걸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선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용어를 되게 좀 낯설게,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뭐야 그 선반 있잖아요. 그 선반을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선반이라는 거는 먼저 재료가요. 재료가 주로 원기둥이에요. 원기둥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했고 원기둥만 깎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것도 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원기둥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 재료가 회전을 해요. 재료가 회전을 하는 장비고, 그 다음에 공구가 고정인 상태에서 어느 축? X축과 Z축 방향으로 각각 이동하면서 깎는 그런 장비를 이제 선반이라고 합니다. X축과 Z축. 각각 따로 이동한다는 거, 각각 이동하면서 절삭. 이걸 이제 범용 선반이라고 합니다. 범용 선반. 좀 이따가 뭐 한번 뭐 영상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재료가 원기둥 재료를 물려가지고 재료가 회전을 하면서 이제 공구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깎는 거를 이제 범용 선반, 저 선반이라 하고요. 이 범용 선반에다가 이제 뭐를 부착시키냐? 컴퓨터를 부착시켜요. 컴퓨터를 부착시켜서 이제 자동 제어가 되는 거죠. 자동 제어가 되는 그러한 기계들을 이제 CNC 선반이라고 해요. CNC 선반. 그래서 범용 선반 플러스, 범용 선반에 컴퓨터를 부착한 거를 이제 CNC 선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CNC 선반에다가 밀링 그 기능을 추가시킨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터닝 센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에서 들어보는 게 터닝 센터일 거예요. 터닝 센터라는 건 이제 밀링 기능이 추가된 건데, 그럼 또 여기서 질문 들어가죠. 밀링은 뭡니까? 라고도 질문을 하실 게 있는데, 밀링이라는 거는 주로 가공 형태가 육면체예요. 육면체. 재료 형태가 육면체를 주로 작업 가공하고요. 특징은 뭐냐? 특징은 반대예요. 뭐가 반대냐? 얘는 재료는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공구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서 이동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얘는 축, 세 개의 축으로 이동합니다. X, Y, Z축 방향으로. 나중에 축에 대한 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밀링 기능이에요. 그래서 선반하고 밀링을 구분짓는, 제일 쉽게 구분짓는 방법은 어떤 게 회전을 하냐? 그게 제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료가 회전을 하면 무조건 선반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구가 회전을 하면 무조건 밀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접촉식 가공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직접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접촉식 가공이 있고 비접촉식 가공이 있는데 비접촉식 가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죠. 와이어 커팅이라든지 슈퍼드릴 방전기라는 그런 기기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비접촉식 가공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간접 가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가공을 배우는데 이 직접 가공의 특징은 무조건 뭐가 필요하냐? 회전이 필요해요. 회전. 회전을 안 시키는 가공은 저희 쪽과 거의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프레스 쪽에 여기 해당되는데 눌러서 만드는 형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CNC 선반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CNC 선반은 구성은 주로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컨트롤러로 되어 있고요. 컨트롤러가 이제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축대라고 하는데 스핀들. 그 다음에 공구대가 필요하겠죠? 공구대. 그 다음에 뭐 심압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요 세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와 주축대와 공구대. 공구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X축과 Z축을 말하는 거겠죠? 요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심압대라는 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센터 가공할 때 이제 주로 쓰는 그런 하나의 부속장치죠. 근데 이제 CN 선반 같은 게 없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배제하고, 컨트롤러와 주축대와 공구대 이 총 3개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주로 활용하면서 가공 프로그램 또는 가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100% 맞는 단어를 구사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고자 좀 제가 이제 바꾼 거예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대체 심압대가 뭐고 주축대가 뭐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자 먼저 교재를 봅시다. 6페이지를 보시고요. 6페이지 보세요. NC 프로그램 CNC 선반 가공 NC 프로그램 CNC 선반 가공 프로그램 머신이라고 써있는 그 교재의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선반의 구성이 나오는데요. 선반에는 이렇게 다양한 부속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워낙 이제 정밀한 기계고 그러니까 자동차와 비슷하죠.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압대래. 제일 중요한 게 공구대랑 이제 주축대인데, 자, 공구대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공구대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 기본 상식으로. 이제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 첫 번째는 공구대가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갱 타입이 있고요. 하나는 터렛 타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 CN 선반에 보는 장비의 공구대 타입은 다 터렛이에요. 터렛 타입. 이 터렛 타입의 특징은 뭐냐면요, 원통형이에요. 원통형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런 원통형 구조에 이렇게 번호가 달려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공구를 꽂는 거예요. 설치를 막 하는 거죠. 쭉 해서 12번까지 기본적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스테다드 방식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씁니다. 얘는 특징이 뭐냐, 공구대. 터렛 타입의 특징은 뭐냐. 우리 그 산업사에서 주로 이제 원하는 게, 그 다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장비예요. 최적화된 말은 좀 그렇고 맞다. 주로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디자인을 자주 바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 자주 바뀌면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특히 내경 가공시 또는 복합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반과 밀링을 같이 혼용했을 때 그때 터렛 타입을 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양한 형상의 다양한 가공 공정을 할 수 있는 장비. 단점은 뭐냐, 단점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좀 소요돼, 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게 단점이에요.
뭐 때문에 시간에 이게 좀 소요가 되냐? 이 위에 있는 갱타입 때문에, 갱타입. 자, 갱타입은요, 주로 이제 범용 선반에서 볼 수 있는데, 범용 선반에 있는 그, 공구대가, 복식 공구대라고 하는데, 복식 공구대가 주로 갱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교재 7페이지에 나와,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터렛 공구대고요.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림 1-2 터렛 공구대 및 갱타의 공구대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터렛 공구대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갱타입이에요. 갱타입은 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3개 정도 꽂아요. 공구를 3개 정도 설치. 얘는 터렛 타입은 기본 12개예요. 12개 설치. 그러니까 공구 개수부터가 다르죠. 그러니까 가공할 수 있는 영역폭도 넓고 터렛이. 근데 갱타입은 좁아요. 몇 개 안 돼 가공. 그 대신에 얘는 단 특징이 뭐냐, 얘는 시간이 절약돼요. 그래서 단순 작업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CNC 선반을 가지고 장비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계팀에서 설계팀에서 온 도면을 볼 거 아니에요. 도면을 딱 봤는데 제품 형상이 단순하네. 도면이 되게 단순하네. 그리고 이거 몇 개 깎아야 돼요 물어봤는데, 이거 만 개 깎아야 된다. 만 개. 만 개씩이나요? 그러면은 기계를 내가 구매할 때 뭘 사야 되냐? 저 갱타입 그 공구대를 사셔야 된다. 단순하면서 양이 많. 거기에 적합한 장비가 갱타입에 해당되는 CNC 선반이고. 그 다음에 도면을 봤는데 도면이 막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막 쉽게 얘기해서 막 이렇게 이런 형상이 있는데. 계속 글라면 해야 돼.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내경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볼트짜리 4개 들어가는 카운터 보아 같은 뭐 그런 거 들어가는 이런 형상이다. 플랜지 형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플랜지 이런 형상인데, 이런 거는 터렛 타입을 부르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공정을 하려면은 황사, 외경 정사, 내경 황사, 내경 정사, 센터 드릴, 드릴,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터렛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밀링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드릴 작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구가 못해도 8개, 9개씩 막 늘어나요. 그렇게 이제 복잡한 형상을 깎을 때는 터렛 타입을 주문해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척. 자, 추측되죠. 스핀들에 해당되는 척. 이 척의 역할은요, 재료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재료 고정. 그리고 CNC 선반의 척은요, 주로 유압척이라고 불러요. 유압척. 왜 유압척이냐? 유압의 힘으로 재료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유압의 힘. 척은 재료를 고정할 수 있는 건데, 그 척을 주로 유압의 힘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유압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척은요, 조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조는 지금 그 그림에 보시게 되면, 그림 1-3에 보시게 되면 CNC 선반 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앞쪽에 이게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총 3개로 된 세트가 된 게 있는데, 이 조는 3개가 한 세트예요. 이 조가 실제로 재료를 무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 몸으로 따지면 얘는 이에 해당돼요. 이빨. 이빨이고, 그 다음에 척은 우리의 이제 몸으로 따지면 이게 턱에 해당돼요. 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체 그 뼈에 대한 그 명칭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턱이, 위턱과 아래턱이 있어요. 위턱과 아래턱. 위턱과 아래턱이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재료를 물어주는 역할은 이빨, 조가 해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 조까지 해서 하나 이제 그
구속장치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구속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구성이 되는 거지, 구성.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척 크기만 아시면 돼, 척 크기. 내가 몇 미리짜리 직경을 깎을 거냐. 이게 직경과 연관이에요, 직경. 파이. 직경.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재료가 크다. 그러면 척 크기도 큰 거를 구매하셔야 되고. 우리 회사에 그 깎는 제품의 직경이 작다. 주로 뭐 시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깎는다. 시계에 들어가는 부품은요 진짜 작거든요. 그거는 일반 척으로도 안 돼요. 진짜 폴리척 같은 그런 조그만한 척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깎고자 하는 재료가 진짜 작은지 큰지를 파악을 해서 그 척 크기를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로 척은요 인치로 표시해, 인치. 그래서 이게 6인치냐 뭐 7인치냐 8인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비 장비를 판매하는 영업사원과 얘기를 할 때 일명 꿀리지 않으려면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덤팅이를 안 써요. 그래서 물어볼 때도 좀 이 사람이 내공이 있구나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척 크기는 몇 인치, 이 몇 인치는 몇 미리까지 물릴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줘야지 받는 입장도 더 자세히 설명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구대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터렛 공구대만 사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생산량이 많을 경우에는 갱 타입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뭐 내부적인 뭐 이런 구조는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진짜 예를 들어 장비를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컨트롤러가 필요해.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여기는 현재 지금 자세히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자, 컨트롤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셧다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라는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던 컴퓨터의 컴퓨터.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나와있네. 아쉽게도. 이거는 뭐 다른 걸로 제가 다시 다른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교재상에는 지금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서. 자,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머리에 해당돼요. 두뇌. 이 컨트롤러가 좋을수록 가공 속도가 빨라지죠. 왜냐면 이게 연산 처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 국내용을 살 거냐? 아니면 외국용을 살 거냐? 외국용이란 표현이 맞나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국내용으로 살 거냐? 아니면 국외? 국외용이? 국외용이 맞겠네. 국외용? 하여튼 단어는 넘어가세요. 저 단어가 좀 생각이 나서. 국내용을 살 거냐? 국외용을 살 거냐?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주로 이제 컨트롤러는 주로 이제 사용된 메이커가 유명 메이커라고 합시다. 유명 메이커는 주로 어떤 거냐, 환학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지멘스. 그 다음에 뭐 일본 거로 따지면은, 그 하나 다른가 생각이 안 나네. 뭐 미츠토요라는 장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는데, 넘어가요. 넘어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내용은 뭐가 있냐면, 국내용에서는 주로 쓰는 게 두산에서 개발한 비전 380이라는 그런 버전이 있어요. 지금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이제 중견 또는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마작이라는 게 있었구나. 마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들어본 것만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내용은 비전 380을 주로 많이 쓰는데, 그때 뭐 다른 회사에서 개발된 게 있겠죠. 그리고 국외용은 뭐 환학, 지멘스, 마자, 그 다음에 뭐 많아요. 센츄리라는 뭐 그런 컨트롤러도 있고 좀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 어떤 고민을 하냐? 영업사원이 이제 막 꼬셔요. 만약에 두산 이파쿠아의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어떻게 꼬시냐면, 자, 컨트롤러는 뭐뭐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일 거라든지 일본 걸 선호했죠. 참고로 산악이라든지 마장은 일본 거고 지멘스는 독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거나 독일 게 좋습니다. 그거를 예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거는 성능이 떨어져서 잘 안 썼어요. 라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요즘 와서는 저희 나라 기술력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 거도 똑같이 성능을 많이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외국 거보다 우리가 500만 원 싸요. 왜냐면 이게 옵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를 구매해봐도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박스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추가하면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똑같아요. CA 선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옵션을 달면 옵션을 바꿔주면 되게 좋아지고 500만원이 쌉니다. 이런 거 말 한마디에 우리 사장님들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막 500만원이 싸. 성능 똑같아? 그래서 국내용을 많이 구매를 하죠. 이런 거 혹시 넘어가가지고. 근데 이 CA 선반 계통에 오래 있던 분들은 그런 영업 상술이 안 좋아요. 왜냐? 국내용이 싼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국내용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이 생겨요. 어떤 피곤한 일들이 생기냐? 첫째 뭐냐면 우리 이쪽 CNC 선반 계통은요 작업자가 많지가 않아요. 경력직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배우는 이유도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배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할 사람이 풍부하다 나 대신에 그러면 굳이 뭐 이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 주기를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직접 와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소수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파가 갈라져요. 어떤 파가 갈라지냐? 하나는 환학 계열, 하나는 마작 계열, 그 다음에 하나는 뭐 비전, 38, 이런 계열을 나눠요. 이 소수의 인원 중에도 또 계열이 나눠져요. 그나마 환학이 이게 그 CNC 선반 처음 만든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발을. 뭐 일본에 개발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미국에 개발, 일본에 개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주로 이거를 활용한 회사는 이제 환학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워낙 전통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쓴다는 거죠. 환학 쪽 계열을. 근데 그 와중에 이런 거를 추가로 개발해서 배운 거죠. 요거 끝내고 그냥 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가 대체로 이제 비중이 높아요. 근데 내가 이 비전 380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알다시피 기계를 사면은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준다 무료로. 그래서 그 작업자가 가가지고 무료로 이제 교육을 다 받고 그 기계를 다룬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이쪽 계열의 특징이 뭐냐?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 왜 높냐면 이 기술자끼리 서로 정보 교육을 하는데 거기 그 중에 이제 뭐 사장님이 그런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꼬셔요. 야, 와라. 한 200만 더 주기 한 번 더 꼬신다. 그런 약간의 꼬임에 이제 넘어가서 이직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뻥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경력직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비전 380을 할때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 찾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면접을 보면 저는 환학 계열을 달아봤지만 이거 안 달아봤어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뭐는 달아봤고 뭐는 안 들어봤고 뭐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람 뽑기 너무 뭐 이제 불편한 거죠. 사실 이게 공통적인 맥락으로는 똑같은 작업 방법인데 이제 약간 달라요. 프로그램도 약간 다르고 세팅하는 것도 기계마다 달라요. 그런 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게 작업자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뽑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누가 오냐 사장님 직접 와 배우러 와요. 저보고 비전 380을 가르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기계를 구매하고 이후에 생긴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는 비싸더라도 주로 사용하는 장비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환학 계열을 사라고 추천합니다. 왜냐면 환학은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기술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후 관리를 잘 하려면은 장비는 비싸더라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를 구매하셔야 된다까지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